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 세가영의 에이미입니다. 지난번에 품사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2강인데 오늘은 두 가지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듯이 두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만들 수 있어요. 두 단어만 있으면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그러면 두 단어를 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단어를 껴야 되는가? 그러면 문장이 되느냐면 주어라는 거 하나에 동작 하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주어 하나에 동작 하나. 그러면은 주어는 뭐냐? 동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으로 하는 동작도 있었고 비동사라 그래서 입니다, 있습니다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동사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몸으로 하는 동작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붙일 건데요. 그럼 주어라는 거는 바로 뭐냐? 주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를 주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에서 왜 우리나라 말에서 은느니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수는 뭘 했고요. 철수가 뭘 했고요. 뭐 아기가 뭘 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은느니가가 붙는 우리 말에서 그런 애들이 다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이 이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종류가 우선 사람을 나타내는 주어도 있고요, 사물을 나타내는 주어도 있을 건데, 자, 우선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사람, 뭐, 에이미도 있고, 찰스도 있고, 이런 고유한 이름을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고유한 이름 말고요. 그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에이미는 그녀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알아볼 텐데, 영어에선 이거 이제 인칭 대명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자, 그럼 나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나 영어로 이 정도는 아시죠? I. 나죠. 그 다음에 너, you, I love you 할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남자. 그 남자는 뭐, man 이런 거안 쓰고 그냥 그 해가지고 he라고 한 단어로 할수 있고. 그녀는 she겠죠. 자, 그리고 그와 그녀가 모인 애들. 걔네들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 말하는데 걔네들은 영어로 they입니다. 문법책에서는 그들이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걔네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we. 그래서 발음 한 번씩 해보면 I, 나, you, 너, he, 그 사람, 그 남자 한 명, she, 그녀, 걔네들, they, 우리, we.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주어가 있네요. 자, 그럼 사람 아닌 거요. 뭐 사람 아닌 거 마우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물컵? 또 있고요. 이런 것들. 사물을 다르게 컵 말고 마우스 말고 다르게 그거, 이거, 저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it. 그다음에 이거 this 저거 대신데 이거나 저거나 그거나 사물을 나타내는 거는 매한 가지인데 이거와 저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이거랑 저거. 우리나라 말로도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걸 가리켜요? 상대적으로 나한테서 가까운 거 요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좀 나로부터 좀먼 거, 야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저거는 위치가 나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냐, 아니면은 가까이 있냐, 그 차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거가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요거 물컵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this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고 발음도 되게 비슷한데 these예요, these. 이것들, 요것들 바로 제 근처에 있는 것들. 그럼 저것들은 할 때는 those라고 씁니다. those라고 써요. 자, 그래서 it 그거, 그 다음에 이거 가까이 있는 거 this, 저기 있는 거 하나 that,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ese. 저기에는 여러 개들, those 이렇게 사물을 나타내는 애들도 봤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문장이 되려면 액션을 나타내는 그런 동작들을 붙이면 되잖아요. 액션을 나타내는 동작 뭐 있어요?
저 지난번에 했을 때 보다 씨도 있고요. 맨날 하는 거 먹고 뭐 자는 것도 있을 수 있고 sleep. 전 지금 앉아 있으니까 sit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엄청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동작을 방금 전에 든 주어랑 짬뽕하면 두 단어로 문장이 되는 거여서 문장에서는 주어 하나의 동작만 있으면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표 꼭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주어는요, 파란색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이 들어갈 거, 그러니까 동사 자리죠. 동작은 약간 분홍빛의 그런 글씨체로 해놨어요. 자, 우선 주어를 제가 I로 한번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스터디라는 동작을 짬뽕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말하는 거죠. 마침표 딱 찍고, 그러면 I study 하면 나 공부해. 이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를 바꿔요. you로 하고 너로 하고 그다음 맨날 맨날 자는 거 하잖아요. sleep을 이란 동작을 붙여요. 그리고 마침표 딱 찍으면 you sleep 한 번에 이어서 말하면 너 자. 매일 자. 너 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라는 뜻의 they 보시죠? they 놓고 노는 거 애들 노는 거 play를 붙였어요. 그리고 딱 점을 찍으면 they play 하면은 걔네들 놀아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해본 것은요, 사람을 뭐 철수도 있고 뭐 영희도 있고 에이미도 있고 막 여럿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요, 이름 또는 사물 같은 경우 물컵, 마우스 이런 이름 말고요, 이름 말고 그거를 고유한 명사를 다르게 교체해 줄수 있는 대명사들, 대신 쓸수 있는 명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거기에 동작 하나만 짬뽕하면 쉽게 문장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았죠. 자, 오늘 총정리 영상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거 있었지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막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외워야 될거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따로 영상을 또 찍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강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강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